여러분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소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뒷목이 너무 뻐근해서 눈알이 빠질 것 같거나 조금만 신경 써도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딱히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지끈거리고 심하면 목까지 통증이 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집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지만 머릿속까지 시원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효과 좋은 스트레칭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목 주변부 스트레칭 네 가지 동작 진행해 보실 건데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으세요. 허리는 최대한 세우신 상태에서 목 주변부만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스트레칭은 승모근 스트레칭 하실 건데요. 방법은 손 머리 뒤로 깍지 끼신 상태에서 어깨가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게 어깨 끌어내려주고 팔꿈치 얼굴 쪽으로 모아서 준비합니다. 한 번에 확 넘기지 마시고 시선 먼저 바닥을 향해 만들어 주시고 그 라인에 따라서 천천히 목 인사하듯이 시선을 내 가랑이 쪽으로 향해서 두시면 됩니다. 손의 무게는 머리에 얹힌다고만 생각해 주세요. 자, 여기서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다섯 번 할 건데요. 이때 허리가 무너지지 않게 배임 주고 자, 시선 먼저 바닥 내리고 천천히 목을 굴곡시키신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허리는 위로 길어지지만 내 목뼈는 앞에 정면 쪽을 향해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다시 마시고 넷 내쉬고 후 뒷목이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마지막 다섯 마시고 내쉬고 후 자 돌아올 때는 이마로 손을 밀어낸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시선이 맨 마지막에 돌아올 수 있게끔 올라오셨으면 손은 조심히 풀어놓고 잠깐의 휴식을 취해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마시고 내쉬고 다시 넷 마시고 내쉬고 후 마지막 다섯 마시고 내쉬고 후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숨에 허리를 펴고 조심히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조심히 손을 풀어 놓으세요. 잘하셨어요. 네, 저희 두 번째 스트레칭은요, 견갑거근 스트레칭을 하실 건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 견갑거근이 타이트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뒷목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일단 한쪽 손을 엉덩이 밑에 넣고 팔꿈치가 완전히 뒤로 돌아볼 수 있게끔 어깨를 연 상태에서 연 팔에 반대편으로 고개를 회전시키고 회전시킨 쪽에 팔을 머리 뒤통수에 얹고 마치 마이클 잭슨이 모자 춤추는 것처럼 천천히 겨드랑이 쪽으로 콧구멍을 내려서 동작을 만드시면 됩니다. 마시고 내쉬고 후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조금씩 더 목을 바닥을 향해 지그시 눌러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머리를 겨드랑이 쪽으로 내려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넷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다섯 마시고 내쉬고 후 천천히 이마로 손바닥을 밀어내며 돌아와서 정면 바라보신 후에 팔을 내립니다. 반대편도 한번 진행해 보실게요. 자, 반대편 손을 엉덩이 밑에다 넣으신 상태에서
팔꿈치가 뒷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여시고 어깨를 바닥으로 고정시키신 상태에서 고개를 반대편으로 회전하신 후에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잡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겨드랑이 쪽으로 내 콧구멍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깨가 따라 올라오지 않게 마시고 내쉬고 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고개를 겨드랑이 방향으로 다운 어깨 넓게 열고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후 이마로 손바닥을 밀어내면서 돌아오시고 정면 바라보신 후에 팔을 조심히 내려놓습니다. 숨 푸시고 잘하셨어요. 자, 저희 세 번째 동작 사각근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연목선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한 손을 엉덩이 밑에다가 넣으신 상태에서 자, 이제 반대편 손을 귓구멍을 잡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고개를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 고개를 사선천장으로 뽑아낸다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치 마시고 내쉬고 후 쇄골이 말리지 않게 쇄골 넓게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천천히 고개 밑으로 다운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마시고 내쉬고 쉬. 셋 마시고 내쉬고 후 호흡 길게 다시 넷 마시고 내쉬고 후 오. 마지막 다섯 마시고 내쉬고 후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 손을 크게 원돌려 내려놓을게요. 이제 반대편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한 손은 엉덩이 밑에다가 넣으신 상태에서 한 손은 우리 귓구멍이 혹시 안 잡히시면 관자놀이를 잡아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를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뽑아낸다 생각해 주시면서 다운 마시고 내쉬고 후 이때 내 미간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고개 밑으로 다운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둘 마시고 내쉬고 후 우 셋 마시고 내쉬고 후 우 넷 마시고 내쉬고 후 마지막 다섯 마시고 내쉬고 후 천천히 옆통수로 손바닥을 밀어내며 돌아오시고 손을 크게 원그려 내려놓고 손 빼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동작은 흉쇄 유돌근 스트레칭인데요. 우리가 보통 고개를 돌려서 하면 튀어나오는 이 부분을 스트레칭 하실 거고 보통 앞 연목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 손을 엉덩이 밑에다가 넣고 아까 사각근 스트레칭 했듯이 한 손을 머리 옆쪽으로 두신 상태에서 그대로 사각근 스트레칭 하듯이 고개를 한쪽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자, 이제는 턱선을 천정으로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이때 쇄골뼈가 같이 따라가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쇄골뼈는 가로로 넓게 펴고 턱만 천정으로 천천히 들어서 가슴도 펴고 마시고
내쉬고 후. 그대로 고개를 한쪽으로 넘겨주고 턱선을 천정으로 쭉 들어서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마시고 내쉬고 둘 후 오 셋 마시고 내쉬고 다시 넷 마시고 내쉬고 후. 시선 자연스럽게 천정으로 마지막 다섯 마시고 내쉬고 후. 턱을 당겨 돌아오시고 숨 풀어내시고 반대편 진행해 볼게요. 엉덩이 밑에 손 넣고 한 손을 귓구멍 옆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옆으로 고개를 당겨서 그대로 턱선을 천정으로 쭉 들 때 목이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허리가 말리지 않게 가슴 펴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 먼저 밑으로 다운 그 다음에 그대로 턱선을 천정으로 쭉 들 때 가슴 펴고 자 마시고 내쉬고 후. 쇄골에서부터 내 귓볼이 멀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둘 마시고 내쉬고 후. 셋 마시고 내쉬고 넷 마시고 내쉬고 후.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조심히 턱을 당겨 돌아오시고 손 옆으로 크게 원근을 내려놓으신 다음에 엉덩이에서 손을 빼주세요. 잘하셨습니다.